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우영 원장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미 증시의 이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우리 양시장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강세 출발 이후에 오늘 시장은 살짝 지금 현재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지수 터닝도 나고 그리고 미 증시의 이 상승률을 어느 정도 예견했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몰리다 보니까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반영을 좀 받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선반영을 받더라도 지금 현 시장은 선반영을 받더라도 주가는 지수는 점핑 양봉으로 시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강세 출발, 다시 말해서 대기 매수가 붙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점핑 양봉은 나쁘진 않습니다. 단 장중에 매매하기는 트레이딩 매매하기는 사실 좀 부담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겟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고 우리나라는 시작과 동시에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채 한도 타결 기대감뿐만 아니라 은행주 일제히 상승을 하며 지역은행들의 다른 우려 완화도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장은 강세 출발 후에 사실상 자,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 지수 터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더 접근하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중에 터닝이 나올 때는 어느 섹터에서 나올지 아니면 장중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어느 카테고리에서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테마로 보면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침 일찍 중국에서 들려온 호재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철강 업종이 오늘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플이 연이어서 지금 신고가 우상향 패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관련돼 있는 애플 등록 회원사들 관련 주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 출발로 인해 가지고 방산주도 오늘 반도체 관련 주들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적 테마로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오늘은 저가 매수를 볼 수 있었던 이 로봇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수를 좀 누르고 있었던 2차전지 소재에서 그래도 이제 반등이 나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만하고요. 자, 그 장기적 테마로 좀 볼 것 같으면 자, 챗 GPT가 지금까지 조정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자, GPT가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UAM 방산하고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가 엮여 있는 UAM 같은 경우에는 자, 우크라이나의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퍼스텍뿐만 아니라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풍산까지 그리고 LH 넥성까지 오늘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중에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땅끄리로 지금 몰리고 있는 섹터는 사실상 애플 관련돼 있는 등록사를 좀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연일 지금 현재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언제 그랬냐의 뜻이 5일선 타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LG이노텍이 롱 포지션, 스윙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하고요. LG이노텍의 가격 부담이 좀 된다면 하방에서 따라오는 LG이노텍과의 이 관련이 제일 큰 회사가 BH입니다. 자, BH 같은 경우는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21선에 이탈 안 한다는 것은 사실 가격의 이 하락률보다도 하반기장에는 오히려 더 상승률을 키울 수 있는 지지캔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시스템 미디어가 여러분들 지금 수렴형 캔들로 우상향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눌림목, 다시 말해서 잠자리 캔들, 수렴형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스템 미디어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자.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기관과 외국인이 제일 많이 몰리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나무가가 오늘 특징주라고 좀 마지막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뿐만 아니라 저번에 이 4월 달에 하락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더 체크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 어닝 나왔었고요. 전 저점에서 터닝이 나오는 자리에서 21선 돌파 그리고 단봉의 양음양 패턴이 나오고 있었고 오늘은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60일선 돌파형 캔들이 나온다면 사실상 이제는 우려의 극장이 아니라 정별 초입으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우량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손목캡이죠. 2,700억짜리 2,700억의 종목에 시가 영업이익이 매년 300억 육박하는 종목에 아주 저평가된 종목으로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접근할 수 있는 셀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카메라 모듈, 애플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익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들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략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텍입니다. 요즘 OLED 관련주들이 핫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라운텍을 들고 왔는데 라운텍이 어떤 종목인지 분석해드리면 자, XR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의 6월 달에 MR 헤드셋 공개 전망에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협업에 임박술로 최근 OLED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그뿐만 아니라 OLED 관련주에서 사실상 이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제일 부각되고 있는 신규 상장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신도기현이라든지 아니면 HB 테크놀지 뿐만 아니라 선익시스템까지 OLED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통해가지고 갭상승 음봉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장중에는 여러분들이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라운텍은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짧게 두고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 지금 현재 이 지수가 돌게 되면 제일 먼저 반도체 쪽으로 돌게 되는데 지수 도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OLED 쪽으로 제일 기관과 여기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되 종가 기준 오늘하고 종가하고 내일 장중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보되 5일선 기준으로 잡는 것도 바람직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OLED 테마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라운텍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